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우리 월요일 이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1월 17일 2022년도 1월에 벌써 반을 훌쩍 넘기고 이렇게 맞이합니다.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샬롬, 평화, 우리의 모든 문제, COVID-19, 관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 안고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샬롬,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이신 예수를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해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샬롬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너무 중요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냥 뭐 그랬다 그랬다 그러고 넘어가면은 성경 공부가 아니겠죠. 그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20장 1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말이죠. 메리 맥달레인이 어떻게 됐어? 해가 뜨기 전에 미명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없어졌잖아. 막 달려왔죠. 피로하고 요한에게.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막 뛰어갑니다. 아, 피로가 먼저 가가지고 싹 들어가 봤더니 뭐 아무것도 없잖아. 뭐야 이건? 어? 진짜 없어지긴 없어졌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자기네들 다 집에 와서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근데 갑자기 메리는 어떻게 됐어요? 어저께 우리 배웠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랬잖아. 제자들에게 말해라. 그랬더니 그 저녁에 하루 종일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수선을 떨고 신경을 쓰고 에너지 야, 당 떨어져가지고 다 힘들어 있을 때 그 어떻게 돼? 모든 여기 뭐야? 모든 잘 들으세요. 이걸 잘 읽어야 돼요. 모든 문들을 정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정문만 닫은 게 아니라 창문도 닫고 옆문도 닫고 뒷문도 닫고 뭐 하여간에 소리가 나갈까 봐. 그들의 이 도어 포스트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그 미신적이기 때문에 그 부적을 막 붙였잖아요. 부적을 위에다 붙이고 옆에다 붙이고 막 중국 사람은 아직도 하죠. 막 복복복 하고 말이죠. 근데 주위시 사람들은 도어마다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막 말씀을 붙여놓고 뭐야? 안에서는 뭐야? 숨어가지고 두려워 떨는 거야. 두려워. 이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아니요. 제자들 몇 명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많죠? 근데 12명 중에 지금 도마만 빼고 10명. 도마만 빼고 10명. 프라이빗리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야, 우리 지금 3년 동안 한게뭔 짓이었냐? 우리 뭘한 거냐, 지금? 우리는요. 듣는 것도 그렇지만 보는 거, 이 기억력에서 지우기가 참 힘들다 그래요. 영화가 그래서 파워풀한 거잖아요. 아무리 책으로 읽어도 영화 한편 보면 딱, 그죠? 책으로 아무리 읽은 거지만 영화 한 편에 나오는 거기에 혹하고 그 이미지가 떠나질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막
피를 흘리시고 막 그 뭐야 가시멸관을 꽉 눌러가지고 머리선 피가 막 나죠. 그죠? 홀딱 벗었는데 채찍질해서 온몸이 찢어져서 피가 흐르죠. 그죠? 그다 뼈를 거기다 뼈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 큰 뼈에다가 그냥 막 못을 박아서 여기서 피는 막 배는 찢어졌는데 거기서 물과 피가 막 나오죠. 이건 뭐 그 패션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게 진짜 완전히 그냥 피덩어리, 피덩어리에 피덩어리 고깃덩어리 피가 그냥 그런 거였어요. 그 이미지가 팍 들어오니까 이걸 이제 포스트트로마틱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열면서 멈춰가지고 자기네들이 3년 동안 지내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적을 많이 이끌고 그죠? 그 예수님을 가장 자기네들의 지독한 끔찍한 십자가형을 지게 한 야, 그러니까 이 fear는요. 이 두려움은 진짜 두려움이었어요. 뭐 그냥 아 나는 뭐 공룡이 두려운 것 같아. 공룡은 없잖아요. 공룡에 대한 fear가 아니라 옆집에 미친 개 그게 더 두렵죠. 왜? 미친 개가 물면은 그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fear 왜 그렇게 말만 듣던 아 이 유대놈들이 정말 아니 하나님 아들 상대로 법정에서 이겼잖아요. 그 실력이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왜 미국에서 그렇게 법정에 유대 살인이 많은 줄 아세요?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을 법정에서 이겼잖아요. 그것도 무죄인 사람을 이겼으니까 이거 뭐 말도 안 되죠. 저도 철학 공부할 때 페이퍼를 일주일에 10장을 쓰게 하고 서로 페이퍼를 argue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을 응호하는 두 번째는 이 사람을 까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훈련했냐면 진리랑 상관없어. 네가 어떻게 argue한 그러니까 우리는 argument을 배운 거지 이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를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비진리라고 얘기할 수 그리고 이기는 것 그리고 진리라고 해서 이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었다는 거 다 알았죠. 기적을 하는데 그죠? 아니 죽음에서 살린 나사로까지 죽이게 했던 황당한 무리가 되었잖아요. 그런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그냥 피덩어리 고기 피덩어리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걸렸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때 탁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게 영화죠 영화. 그 예수님이 탁 오셔가지고 이런 거죠. 막 영화에서 막 피투성이 된 주인만 꼬봉들을 위해서 막 보스가 막 칼부림 속에서 막 다 이기고 피가 막 뚝뚝 타고 막 여기 컸다고 피가 나는데 동생들 쓰러져 있는 동생들에서 야 너희들 괜찮냐 그런 거야 이게 지금 영화를 하면 내가 보자마자 갑자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방금 얼마 전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그 피덩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떡하지 우리가 사랑하던 주님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아 그분이 나타나서 아이 오케이 거기도 막 식사만 할 때마다 막 피 생각하고 못 받게 막 끔찍했는데 그 인상 깊게 남았던 십자가상에 피가 퍼버지는 모습 그 예수가 와서 뜬금없이 나한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제 시청각 교육이죠. 듣고 보고 하는 거예요. Show and tell. 근데 이제 아무리 들었어도 이게 레지스터가 안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나타나시죠. Show and tell인 거예요. 시청각이라고 하죠. 그걸. 듣고 보고. 왜? 우리가 똑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2000년 뒤에. 예수 실존적인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내 대해서 들려주고 그 예수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웠던 죽음의 심벌리즘 뭐예요? 피나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줘. 마음속에 있던 픽처를 바꿔 놓으시는 거죠. 구멍의 자국은 있지만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트루메디컬이었어. 우리도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도 십자가, 저 미친 또라이들이 우리도 이제 잡아다가 저렇게 십자가 못 박으면 어떡하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부활하신 모습을 딱 보시면서 픽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난리 났죠. 막 보고 기뻐하더라. 너무너무나 좋았어요. 다시 한번 네. 교육의 principle number, repetition. 다시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를 아버지가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썼지만 사실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보내짐을 받거든요. 이게 사도라는 뜻이 센터 원. 그러니까 다 사도적 사명이 사실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만 읽을 게 아니라 제네시스 12장. 창세기 12장에 왜 창세기 12장에 신구약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틀어 구원 역사책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을 66권을. 근데 인트로덕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고 메인 바디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다 그래. 그리고 결론은 요한계시록에서 끝나고. 그러면 복음, 굿뉴스, 그 구원의 역사책의 첫 단추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기 볼게요. 너희가 뉘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가 된다. 성령을 받아라. 가라. 평강이 있어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비슷하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서 야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거든요.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주인님. 이곳에 와서 저 다른 족속에 가서도 야, 저 부잣집 아저씨는 뭐하냐? 아, 뭐 야훼한테 예배드린대. 아이고 저 또라이 아저씨가 글쎄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랬대. 이런 게 뭐예요? 간증하는 거잖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아 이게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갔죠 시간이? 벌써 15분 다 됐네. 그러면 저기 성령님에 대한 얘기는 내일 하고 이것이 또 무엇과 연결되느냐?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다 아는 Great Commission 그죠? 그러므로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가라. 가는 거는 명령조가 아닙니다. 제자를 삼으라가 명령조.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캄보디아로 불렀지만 여러분은 뭐 샌호세 있건 샌프란시스코 있건 그것이 상관없어요. 샌호세 있건 그죠? 리버모에 있건 저기 뭐 아케디아 있건 상관없이 서울에 있건 프놈펭에 있건 중요한 건 내가 제자를 삼고 있는 그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 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도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내일 봬요.